감사합니다. 아, 멋있었나요? 사실 웃음 포인트는 없었어요. 그냥 말해봤습니다. 자작곡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두 가지 직업으로 여러분들께 웃음을 주실지 굉장히 함께하는 러브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랑 이야기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줄지 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준비한 동안 시간이 걸린 것 같으니까 자, 간단하게 성대모사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프로그램 중에 보면 VJ 특공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성우 박기량 씨라고 있는데 박기량 씨 성대모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은 없어도 이유는 없으면 안 된다. 온 동네 사람도 웃겨져 나선 이들이다는데 외로워도 슬퍼 돌지 않는 그 현장 소불님들 공개합니다. 네, 박기량 씨. 자, 우리 사랑하는 소남자 윤희상 씨. 학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학생이라는 말은? 캐릭터가 다양해서요. 아, 그렇죠. 네, 예, 예. 다양하죠. 예, 예. 현재 예, 결혼하신 분 한 분만 계시고 이혼 세 분 계시네요. 예. 서태원 씨. 뭐 아직 창창하다는 얘기죠. 네, 네, 유민상 씨가 여자가 별로 없을 거라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전 유민상 씨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오, 그렇죠. 있었다니 뭔 소리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술자리 같이 박윤석이 같이 만났잖아요. 아, 그때? 12년 전에. 네. 그 만날 그때 10년 전에. 왜요? 너무 그 얘기하면 오래된 것 같잖아요. 야, 12년 전이면 그때는 네. 30대 네. 때네. 네. 네. 자, 준비됐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저요? 그때 지나갈 때 그 꼬마애가 저한테 저 새끼 이대원이다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네. 네, 그래요. 자, 당황스럽다. 네, 굉장히 재밌는. 코너니까요. 아, 조금 협찬금이 좀 남아있는데 선물 원하시나요? 네! 아까 남성분들이 좀 많이 선물을 못 받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남성분들한테 한번 선물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남자인데 이 생수, 네, 미션이 있다. 이 생수 500ml를 뭐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잠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 남성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이름하여 아직 나는 젊은 오빠인지 아니면 이제 아저씨인지 아재 테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저씨예요.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새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잡은 발을 봤더니 발가락 양말이다. 두 개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을 하고 오신 분들 계실텐데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소리가 나죠. 전방에 좌회전, 아유 놓쳤다, 다음번에 해야지, 이건 오빠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전방에 좌회전, 오른쪽이 더 빠르다 임마,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는다, 요거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 내비게이션과 대화를 나눈다, 요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에서 뭔가를 찾을 때, 뭐 예를 들어 양말을 찾을 때, 아, 양말 어디 갔지? 엄마 내 양말, 아니면 여보 내 양말, 이건 오빠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양말을 찾을 때 양말이 어디에 있나 노래를 흥얼거린다! 이거 적으셔야 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는 모든 아저씨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찾다가 서랍에 손가락 찍기만 하면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노래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 떠오르는 가수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부른 가수 누굴까요? 자, 뭐 빅뱅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지오디라고 하신 분들 아저씨입니다. 예, 18년 전 노래예요. 예, 아까 여기 두 분 결혼할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저쪽이랑 이쪽에서 미세하게 제가 들었어요. 누가 조항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대로 다섯 개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이상 적었다. 이제는 조금 위험한 아저씨지만 오늘부터라도 많이 많이 웃으시고 즐겁게 사셔서 다시 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믹스진 이세진! 네. 자, 그리고 우리 봉숭아 학생의 정신적 지주 선생님 김대희. 아, 김대희 씨. 네. 아, 요즘에 또 가장 절친이자 우리 또 동생이 우리 김준호 씨 잘 안 보여요. 아, 뭐 잘 지내고 있겠죠. 뭐 김준호 씨하고 저를 두고 뭐 사람들은 개그계 뭐 성대가 튼튼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매일 아침 네,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신다고.
자, 그리고 우리 또 C드래곤 우리 이승환 씨도 나오셨고요. 아, 우리 또 신인 개그맨 또 이재율 씨도 함께 나오셨고요. 아, 그 저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아, 아까도 나와주신 분이 우리 김성원 씨 나와주셨고요. 아, 그 이분 소개를 빼먹었네요. 예, 언제나 고생하신 우리 이트선 밴드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봉숭아 학당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언제 계셨어요? 예, 늘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칠판에게도 아낌없는 박수요. 네, 아, 블랙보드 얘기했어. 좋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박장군! 김장군, 아, 김장군, 아, 김장군. 김장군. 오시겠습니다. 김장군 씨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아직 준비. 마지막으로 신나게 갈게요.